전체 산업 생산이 실무 지표 재선 효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제조 서비스업 지표와 소비 지표 역시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. 이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월 관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.8% 증가했습니다.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 생산이 건설과 서비스업의 호조로 지난달 대비 실물 지표가 1.0% 상승했습니다. 또 영상 음향 통신이 6.9%, 비금속 광물이 4.6%로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 부품과 금속 가공 생산이 각각 2.3%, 10%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. 공장 가동률 역시 활발해져 제조 평균 가동률은 81.1%로 80%를 웃돌아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. 소비 판매 부문도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부문의 소비 증가로 전월 대비 2.6%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여기에 최근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0.5포인트 상승해 기준치 100을 웃돌아 경기 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기 호조가 올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120달러대까지 높아진 국제 유가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처럼 국제 유가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산업뉴스 이하란입니다.